이번엔 건강식단의 달인을 만나볼 차례.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로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하는데요. 그녀만의 동치미 무 활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동치미 무침 레시피를 만나보시죠. 오늘은 물러진 동치미를 활용하여 동치미 무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물러진 동치미는 깨끗한 물에 두 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닦아주세요. 쪽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주시고요. 동치미도 나박나박 썰으셔서 채 썰어주세요. 이미 간이 적당히 되어 있어 무쳐주기만 하면 아삭한 맛과 또 동치미의 깊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요리랍니다. 특히 비 오는 날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고 또 따뜻한 밥에 쓱쓱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채 썰어 놓은 동치미는 다시 한번 찬물에 두 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. 그럼 이제 동치미를 무쳐 볼까요? 생강술 한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, 새우젓 한 큰술, 올리고당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. 느끼함이 가득한 날에 함께 먹으면 입안이 개운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통깨 한 큰술 넣고 참기름 한 큰술 넣고 버무려주면 다 완성이 됩니다. 동치미 무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며칠 동안 밑반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주부들의 밑반찬 걱정 덜어줄 동치미 무침 도전해보세요.